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자동차 관리에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또 단순히 차를 깨끗하게 하려는 수단이 아닌 디테일한 관리를 하는 것이 취미가 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차용품 또한 품질, 기능 등이 향상되고 차량의 상태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세차의 과정 중 가장 정점은 아무래도 마무리 과정인 왁스를 발라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왁스도 효과는 물론 작업성, 지속성, 디자인 그리고 감성까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만한 액체 왁스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루나틱 폴리시의 더 루나 왁스입니다. 불수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리미엄급의 액체 왁스입니다. 작년에 출시가 되어 이미 디테일러와 세차 매니아 사이에서 무척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불수원의 연구소도 직접 찾아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차 관리에 도움이 되시도록 왁스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더 루나 왁스를 10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이벤트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4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세차에 꽃 하면 왁스를 꼽는데 그럼 왜 왁스를 발라줘야 하고 어떤 왁스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내 차에 더 루나 왁스를 시공을 했는데 참고로 시공한 면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차의 절반을 나눠서 반만 시공을 해봤어. 더 루나 왁스는 시공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잘 섞이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향을 맡아보면 은은한 블랙체리 향이 고급지게 나서 좋더라고. 시공은 도장면에 2-3회 분사를 하고 타월로 도포하듯이 잘 문질러준 다음 다시 다른 타월로 부드럽게 닦아주면 되는데 고농축 제품이기 때문에 잔사나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닦아줘야 해. 시공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한 부분인데 용기를 거꾸로 들어서 분사를 해도 어느 각도에서나 분사가 되도록 360도 트리거를 적용했다는 거야. 더 루나 왁스는 시공 후 경화를 위해 최소 8시간 이상을 비를 맞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비가 내리더라고. 내친 김에 비가 오는 도로를 오랫동안 주행을 했는데 실내로 옮겨서 차를 살펴봤는데 시공을 한 쪽과 하지 않은 쪽의 오염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시공을 하지 않은 쪽은 빗물이 친수 상태로 오염물과 함께 엉켜있는 반면에 시공을 한 쪽은 빗물의 발수 효과로 오염물과 함께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지. 그럼 좋은 액체 왁스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 물론 광택, 작업성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방호성이야. 방호성은 오염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물이 묻었을 때 동그랗게 비딩을 형성해서 빠르게 튕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시공으로 내 차를 얼마나 오랜 기간 보호해줄 수 있는지 내구성도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더 루나 왁스를 탄생시킨 불수원 연구 연구소에 직접 연락을 드려서 방문 허락을 받았고 가기 전에 비슷한 가격대에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체 왁스 한 가지를 구매했고 같이 비교를 해보기로 했어. 일단 가지고 간 타사 제품은 상표 노출 때문에 타 용기에 옮겨 담았고 연구원분께 전달해 테스트를 부탁드렸어. 첫 번째로 두 제품의 비딩, 즉 발수각을 체크해봤는데 먼저 더 루나 왁스와 타사 제품을 각각의 도장 샘플에 도포 후 버핑을 했고 다음 도장 샘플 위에 접촉각 측정 장비를 활용해 물방울을 뿌려 물방울의 발수각을 측정했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더 루나 왁스가 108도 정도로 결과가 나왔고 타사 제품은 99도에서 100도 정도로 체크돼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발수각이 104도 이상이 되면 매우 우수한 코팅제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고 발수각 1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로 내구성을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의 시공 후 세차를 여러 번 했을 때를 재현하기 위해 내구성 확인 측정 장비를 이용했고 코팅제의 차이를 빠르게 보기 위해 코팅면에 카샴푸를 뿌리고 800회 왕복 운동을 시켜봤어. 그리고 다시 발수각이 어느 정도나 변화가 생겼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결과는 루나 왁스가 99도로 나타났고 타사 제품은 80도로 코팅층이 다 날아간 것으로 평가됐고 결과적으로 불수원의 더 루나 왁스가 우수한 제품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내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더 루나 왁스는 고농축 물왁스다 보니 도포 후에 1차 버핑을 할 때 약간 뻑뻑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마른 면으로 2차 버핑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불수원의 프리미엄 라인에는 작업성이 비교적 쉬운 액체 왁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이 제품이야. 루나틱 폴리시 슬릭폴 왁스라는 건데 이 제품은 슬릭감이 탁월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불수원에서는 더 루나 왁스 바른 후 그 위에 슬리폴 왁스로 레이어링을 하면 더 좋다고 하고 작업성이 쉽기 때문에 평소 자동 세차만 하는 사용자 또는 왁스 사용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미리 기상예보도 확인하고 마음먹고 세차를 했는데 왜 매번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내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왁스 시공을 끝내고 비를 맞은 뒤 빗물을 풍겨내는 모습과 도장면에 예쁘고 고르게 맺힌 비딩을 보면 만족스럽고 또 묘한 희열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차 후 짧은 시간 투자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액체 왁스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